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저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대부분 요한계시록 접근할 때 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1장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얼마든지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책을 있잖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는 그 유튜브에 박홍서 요한계시록, 박홍서 목사 요한계시록 치면 제가 CTS에서 강의한 1장부터 22장까지 전 강의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참고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박홍서 목사 성경의 세계관 하면 제가 유튜브 광해시대라고 하나를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거기에도 제가 매주마다 하나씩 올린 영상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요한계시록 광야의 돌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똑같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주 못생긴 한 남자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보실 때 특히나 어떤 관점이 가장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뭐냐면 재앙의 관점, 고난의 관점, 불행의 관점, 심판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이렇게 잘생긴 똑같은 남자지만 잘생긴 남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천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5천독 가까이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마다 1독씩 했으니까 한 5천독 가까이 읽었는데요. 근데 지금 읽어도 늘 요한계시록이 갈증이 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매일마다 제가 1독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달짝지근하고 가장 맛있는 그런 영적인 음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표입니다. 제가 성경적 구원의 모형적 원리도예요. 성경적 구원의 모형적 원리도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에 나왔듯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인데 사실 모세오경의 90% 이상은 광야에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의 모형적 원리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애굽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만 성경이 바로 열립니다. 즉 광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영적 천국인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도 광야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광야에서의 삶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1년에 한 차례씩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온 가족의 그 초막 속에서 있으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 가르치잖아요. 결국 잊지 말라. 광야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 하고 광야의 교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인 천국이 입성한다는 것. 이 광야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한 기초적 안목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에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묵시문학이다. 성경 주석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저도 뭐 신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신학교에서도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묵시문학을 영어로 하자면 판타지 소설이에요. 판타지 소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구원의 진실과 원리를 담은 절대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 뭐 4장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장까지는 칼빈도 3장까지는 주석을 썼어요. 근데 4장에부터 환상이 나오고 거의 24장로가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24장로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은 내가 이거 감당할 그거는 그 분야가 아니구나 해서 3장까지만 주석 쓰고 딱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건드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해서 거기 가까이 못하게 해요. 그래 요한계 어떤 목사님 저도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래 선배 목사님들 그래 박 목사 요한계시록 저랑 당당히 조심해 안 하는 게 좋아 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 그런 선배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총 뭐라 결산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과 숫자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환상들을 봐야 돼요.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뭡니까? 계시는 1장 1절에서 나옵니다만 알게 해주다. 그래서 계시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다라는 것도 계시가 되지만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면은 구약에서 선지자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를 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도 선지자지만 예언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구속의 진리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구속의 진리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시한부적 종말론 즉 종말론적 관점이 아닌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있잖아요. 미래의 어떤 예언만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사실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에드가 케이시 같은 걸출한 예언가들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과 요한 사도 요한을 같이 보질 않아요. 사도 요한은 구속의 진리를 증거한 성경 기록자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 크리스천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준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면 어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에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많이 전파가 됐고요. 이르쿠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본이 어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은 삶에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익어갔단 말이죠.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즉 아직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큰 영적인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았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은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단편적 지식과 숲의 나무 하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헬레니즘에 비해서요 헤브라이즘은 종합적인 원리 중심이고 숲 전체를 관통하는 길을 묘사하는 방법을 중시합니다. 즉 이것처럼요 이 헬레니즘은요 팩트의 나무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적 관점으로 그 헬레니즘적 관점에서는 과학이 발달하죠. 왜냐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그걸 쪼개니까 발달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헬레니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많이 쪼갠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몇 장 몇 절에 어떤 단어 이런 걸 막 쪼개다 보니까 그 어떤 헬레니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적 관점은요, 이 나무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관점이 아니라 숲 전체를 중시해서 관통하는 길을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숲 전체를 보여주고 그 숲 전체에 관통하는 일관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가?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죠. 성경의 대부분의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그 어떤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하지만 거의 99%가 유대인이 쓴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신약 다 유대인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 사계에 들어가 보시면, 나 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 우리가 적응을 못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유대 문화와 너무 안 맞아요. 유대 문화라는 거 뭐냐, 그 사람 먹고 사는 거 외적인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대인하고 뭐 외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문화가 안 맞아요. 우리 어제 아미시 마을 갔잖아요. 아미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미시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면 아미시 사람들하고 가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아마 살기 힘들 겁니다. 일단 문화가 안 맞아요. 문화가 안 맞는다고. 그 문화가 뭐냐면 이런 이 그 사람들이 하는 사고입니다. 사고. 가치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유대주의적 가치관으로, 유대주의적 세계관으로 기록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가 누가 기록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어떤 조선시대 역사, 고려시대 역사,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우리가 일제 36년도 서양인이 보는 관점, 일본 사람이 보는 관점, 한국이 보는 관점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뭐 해방의 관점이냐, 제국주의적 관점이냐, 뭐 어떤 침탈의 관점이냐,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는 철저히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 관점을 알아야만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유대 사람들이 쓴 성경을 유대의 정신으로 봐야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지, 유대 사람이 쓴 성경을 갖다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성경은 오리무중이에요. 너무나 난해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 스토리가 원리 중심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중심이라는 거에 많이 여러분 들으실 텐데요. 그래서 구속적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오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버리면, 무슨 지역 이름도 많고 사람 이름도 많고 사건도 많고 한데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뭐야 이거 도대체 모세오경이 왜 쓰여진 거야, 이거 뭘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은 헤브라이즘적 사고, 구속적 원리를 알려고 그걸 본다면은 모세오경에는 커다란 숲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원리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그 관점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가장 그런 관점, 헤브라이즘적 관점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보다 그 현상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광야의 모형적 원리입니다. 광야의 원리라고 하죠. 광야의 원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팩트, 그 사실 속에 흐르는 구원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세 개를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고요. 이 구원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도 요한, 유대인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요. 이 구원의 원리를 당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저도 그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도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정말 영어 잘해보려고요, 정말 한국에서 노력 무지하게 했어요. 영문학하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데요, 실력이 안 늘어요. 도대체가 안 늘어. 실력이 안 늘어. 특히나
리스닝이 안 돼. 귀가 안 들려. 말은 조금 하겠는데 귀가 안 들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야, 그거는 내가 미국에서 1년 이상 현지에서 살아야지 해결된 문제다. 내가 영어책 가지고 아무리 한국에서 노력해봤자 해결이 안 될 문제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예. 예수님의 신성을 사도 요한에 한번 정체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있잖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어떤 그 학설, 무천년설이나 그런 학설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정작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양피지에다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7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7권 사자에게 다 보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시에 양표지 하나 값,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양표지 한 장 값이 최소한 100만원은 넘었을 거예요. 거기에 양표지가 몇 장이 써있는 거, 최소한 22장에 총 7권이니까 그거 하려고 몇억 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에 귀양간 죄수가 몇억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몇억 원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상 거기서 즉석으로 그 죽음의 섬에서 몇억 원의 가치 양피지를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양피지에 쓰는 거는요, 초전문가가 써야 돼요. 한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양피지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쓰다가 틀려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헬라어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코이네 헬라어.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대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정제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다른 데다 이런 땅에다 뭐 연습을 충분히 끝낸 상태에서 기록을 해야지만 그 한자의 경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복음서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은 장본인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이것이 의미는 뭘까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과 광야에서 번제를 통해 적용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적 세계관 할 때 번제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제는 속죄의 은총을 준비하는 거고, 번제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번제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의 뜰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려서 속죄증을 적용받는, 이것을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이 상번제의 사연을 40년 동안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제가 중요하면 그들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기록한 당대의 유력한 성경 저술가입니다. 당대의 가장 신뢰받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저술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그 요한에서 같은 성경 저술가들이 당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신뢰받았습니다. 왜냐면은요, 당대 이단들이요, 그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요,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초대교회에요. 왜냐하면 교리가 정립이 안 됐잖아요. 교리가 정립이 된 건 뭐냐면, 콘스탄티네에서 기독교가 공의되거나 니케아 공의회나 이런 통해서 삼일체설이라든지 뭐 어떤 모든 것이 교리가 정립됐지 초대교회는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그때는 그냥 아무나 막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니골라당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폭 빠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달병가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병가고 막 그냥 웅변술에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근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성경 저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사도 요한이 당시에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경 저술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결코 망상적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열린문을 통해서 그 삼층천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다
단순히 받아 적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천 번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은요, 제가 수많은 논문도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처럼 퍼펙트하게 쓰여진 논문은 없어요. 정말로 짜임새라든지 구도라든지 완벽합니다. 저도 작가거든요. 제가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저도 작가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쓰여진 책은 없어요. 이것을 갖다 눈에 보인다 들린다 해서 사실 한국에도 그렇게 뭐 미국 소재하는 뭐 그 분들 가운데서 눈에 보인다 들린다 해서 그거 책으로 써갖고 유명해진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거기 보면 몇월 며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월 며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책으로 내는데 저는 쭉 읽고 나서 의문을 들었어요.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뭘 의도하려고 이 책을 쓴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듣고 본 거 그냥 단순하게 적었으면 사도 요한도 그 의미를 몰랐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썼는데 이거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당사자도 몰라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광야인 대환란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영적 광야인 대환란이요? 영적 광야인 대환란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전한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육적인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대환란이라는 영적 광야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영적으로 익어져서 영적으로 거룩해져서 이 영적 가나안 땅인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기록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몇 살 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90은 넘지 않았을까 최소 80은 넘지 않았을까 고령의 나이에 반모섬이라는 그런 죽음의 섬에 죄수로 끌려가면서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귀향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도 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재정을 늘릴까? 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부어 쌓아놓아서 이거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좀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한테 용돈을 좀 많이 받아먹어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은 이런 세미나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의 대표적인 고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즉 속죄복음을 알기 쉽게 전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변화시킬까 회개의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어떤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핌이나 아니면 DL 무디 같은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메시지에는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걸출한 설교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의 설교를 듣고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메시지에는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 복음의 그런 초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삼과 영적 성장을 위한 생활영성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죄삼과 영적 성장을 위한 생활영성 매뉴얼 이것을 너무나 만들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경험을 알기 쉽게 이것을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우리 교회만의 나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는요, 막 쓰다 보면은 처음 별로 그냥 미직직은해요. 별로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나의 경험이 들어가고 나의 깨달음이 들어간 것을 만들어서 전하면은요,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런 생활용성 매뉴얼을 너무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이 이래요.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문맹인입니다. 그를 몰랐습니다. 그 로마 귀족들은요, 라틴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상류층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헬라어를 뜯고 그 읽을 줄 알았죠. 쓰고 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그 당시는 거의 다 노예였어요. 거의 다 노예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라틴어건 헬라어건 읽을 줄은 모르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문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미지, 즉 그림을 통해서 광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초대 동굴교회 안에 가보면 온통 그림이에요. 온통 그림이에요. 그리고 초대에 일찍 지어진 성전에 가보면요. 성전 전체가 바닥부터 다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100%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이걸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원리를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는요. 그런데 일일이 찾아가 목회하는 당시의 형편 때문에 시청각적인 광야복음 매뉴얼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날리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는 교회당이 없잖아요. 교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무슨 그 스마트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목회자가 찾아가야 돼요. 일일이 어느 지역이 뭐 무슨 어디 뭐 랭카스터면 랭카스터 지역의 교인들이 어디에 모여 있게 하면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형편이 되면은 마차에 타고 가거나 말을 타는데 사도와는 또 그런 형편도 안 되잖아요. 걸어서 대부분 갑니다. 그러면요. 한번 설교하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고 이런 식의 목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만히 앉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앉아서 생활용성 매뉴얼을 광야복음 매뉴얼을 만들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속죄의 복음을 구속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미지식 성경 공부책을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특권을 입어서 밤모섬의 동굴에 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유롭게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죄수로 죽음했으면 저도 밤모섬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터키에서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만 바위밖에 없어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땡볕에 바위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땡볕에서 바위를 계속 날리면서 말라 죽는 데가 바로 그 밤모섬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요한이 딱 갔는데 거기 책임자가 병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거기 그 밤모섬에 가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도요한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적적으로 나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책임자의 특별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 은혜를 입고 거기다가 또 거기에 물이 안 나와서 사도안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고 그곳을 파봤더니 거기서 물이 폭폭 쏟아져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원래 밤부섬 물이 나올 수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섬이 조그매요. 지금까지도 물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요한은 거기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특급 호텔과 같은 그런 이 정말 뷰가 끝내주는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동굴에다가 사도요한을 거기에서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도요한이 또 밤섬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쓴 그래도 가야만 하리 이야기 라는 소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조금 제가 고개를 했습니다만 사도요한이 혼자 간 게 아니라요. 사도요한이 같이 자기의 어떤 동역자랑 같이 밤섬에 갑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역자가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기록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는지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사도요한과 함께 반부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척척 사도요한의 그런 어떤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이 책을 여유롭게 그 동굴에서 있잖아요. 여유롭게 이 책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4장부터 많은 환상들 4장부터 해갖고 5장, 6장, 7장, 8장 정신없이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환상들이 사실은 구속적 원리,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조자료. 여러분 여기에 보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도 보조자료고요. 이것도 사실 TV도 보조자료고 다 의자도 보조자료예요. 그런데 있잖아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보조일 뿐이에요. 이 교회의 그 건립된 목적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갖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실 목사가 있잖아요. 양복을 입던 청바지를 입던 이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사실 뭐 이 피아노가 교회 있던 없던 이거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설교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거란 말이죠. 목사가 그 뭐랄까요? 반바지를 입고 전해도 성경을 전하면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있잖아요. 청빙을 받아갔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주기도로 마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직자 회의를 열어갖고 그 다음날 제가 쫓겨났어요. 어떻게 예배 주기도로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마치느냐. 이거 신뢰할 수 없는 목사다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아유 그러니 이거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주기도로 안 마치면 어때요?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마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정말 전 세계 다녀봐도 예배 형식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러면 어떤 게 어떤 형식을 따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형식이 맞는 거예요? 이거 뭐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기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한 원리를 아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이 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현상 자체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분은 4장의 열린문, 어떤 분은 24장로의 보좌, 어떤 분은 일곱 나팔, 어떤 분은 또 13장에 나오는 666, 7장에 나오는 13만 4천. 아이고,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질문하는 게 목회자들은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면 뭐 질문하냐면 어느 학설이 맞아요? 후천연설이에요, 무천연설. 그리고 성도들은 질문하는 게 뭔지 666이 뭐예요? 교인들은 666이 뭐예요? 질문하고 목회자들은 어떤 학설이 맞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단편적인 현상 자체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다양한 종말론적 환상의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인 광야의 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관된 원리인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 연단의 도, 고난의 도, 시련의 도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기인 모세오경을 원리적으로 시각화시킨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의 구속의 원리를 증거하는 영적인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광야는요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를 적은 최고의 병법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 준비, 그 다음에 전쟁 시행,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1차적으로 회복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의 천년 메시아 왕국이고요. 2차적인 회복은 물질계 다 사라지고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라고 하죠.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요. 영원한 그 나라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성이 완공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기초적 안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화를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온 70일에 이게 마지막 번째 일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대환란이 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렇게 하실 거 없이 성경 전체는 이 환란, 즉 고난, 십자가, 시련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으면은 대환란이 필요 없으면 그럼 요한계시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 뭐 어렵습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에서요 수많은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그 반발을 사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은 성경이 성경 66권에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수많은 이단자들이나 어떤 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을 안 받은 유일한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동일한 진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집약된 핵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단들도요 모르니까 뭐든 지금 현재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아전이스적으로 완전 진짜 웃음도 안 나와요. 기가 막히게 아주 아전이스적으로 다 해놨는데 사실은 몰라요. 그들도 몰라. 요한계시록이 뭔지 몰라. 그러다 보니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공격해. 내가 뭔가를 아래에 공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대환란이라는 거는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죄은총을 적용받기 위하여 번제되는 영적 광야라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환란의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은 아웃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광야로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그런 뜻이에요. 즉 광야에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예요. 즉 애굽으로부터 불려나와서 광야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애굽에도 존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광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대환란은 영적 광야이므로 반드시 대환란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오직 광야에만 존재하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에만 존재하는 영적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교회는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은총을 적용받아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대부분 교회 오면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투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왜 교회가 물질 문제, 목회자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실계를 범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교인들 간의 뭐 폭력 문제, 뭐 여러 이런 문제가 교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문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성범죄, 다윗의 살인 문제, 또 유다와 다마리가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범한 문제, 성경에는 낱낱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대로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즉 훈련입니다. 디사이플 훈련이에요. 이걸 통한 영적 훈련.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에서 동물로 번제를 드리며 속죄은총을 적용받았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의 고난의 불 가운데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생활영성의 삶으로 속죄은총을 적용받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장입니다. 로마서 1장이 저희 교회 설립의 그 취지가 되는 헌법 1조 1항이 바로 로마서 12장 1조 1이거든요. 너를 산재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재앙만을 예언하는 종말은 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에 흐르는 구속의 원리를 아는 것, 구원의 원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대환하는 모든 고난을 발휘한 속죄의 도를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된 속죄원증을 적용하는 영적 번제인 생활영성. 생활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제가 쓰는 생활영성의 의미는 바로 영적 번제, 일상에서의 영성생활. 즉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 이것을 생활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영성이라는 책도 제가 썼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인 생활영성의 삶을 집중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대환란의 열 가지 성경적 원리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사람들과 미국에 와서 가장 편안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힘든 사람들은 미국의 법치주의 국가의 그런 그 어떤 생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의 생리를 잘 알고 거기에 조금만 순응하며 살면 미국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열 가지 원리 중에서 광야교회 원리입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광야교회이다. 대환란은 광야의 여정과 같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는 금지 코스도 아니요 선택 코스도 아닌 절대적인 의무 코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3분의 1을 선택해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선택받은 사람은 전부 100%가 다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광야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번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부약한 광야책이라고 한다면요. 이 모세 오경은 모형적 번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신약판 광야의 책, 이 신약판 광야의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 번제를 중시하는 책입니다. 실질적 번제를 중시하는 책이에요. 성경 66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집약적이며 원리적으로 증거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요. 가감하는 사람은 이 책을 가감하면 재앙을 가하고 그리고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기록한 책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계시의 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들어간 책은요. 성경 66권의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요. 다른 성경도 똑같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의 심판만을 다룬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영적 성장 매뉴얼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불신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아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 율법 받은 날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경은요 불신자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구원받아 광야에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은 뭐예요? 바로 연단의 원리, 구원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성공과 풍요가 아니죠. 신앙의 목적은 거룩해져서 생명과를 먹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공과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번영신앙이죠. 번영신앙의 과정은 맞아요. 그런데 결론이 잘못됐어요. 신앙의 목적은요 결코 성경과 풍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거든요. 실패한 목사고요. 저는 목회를 조그맣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이 넘으면은 꼭 집사람 맡고 성도들과 문제가 생겨서 이 장로 권사들이 한 명 나가면 한 명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3, 40명이 같이 줄줄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집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집사람을 추천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 목회로 해서랑 집사람 헤어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오만 징계가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교회당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최종 세종시에다 8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교인이 그때 한 달 만에 30가정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 계속했으면 저 대형교회 됐어요. 세종시에. 교회당도 짓고 정말 금사라기고 땅에. 그때는 헐값이었죠. 89년도만 헐값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흩으시는데 정신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양의 목적이더라고요. 속죄 진정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닌 척박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속죄 은총을 정케 하는 광야의 권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리이자 은혜 중에 참된 은혜가 바로 광야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시련의 일상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참된 은혜이니 이 은혜 위에 붙게 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어디에서 했냐면 그 어떤 이 터키의 지하교회 대림구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그 카타콤이 있다면은 터키에는 대림구유가 있거든요. 그 대림구유에 최소 2-3만 명이 이 땅속 지하 수백 미터까지 불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저도 한 30미터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무서워갖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기에 와서 설교한 내용이랍니다. 베드로전서가요.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습한 곳에서 햇볕도 못 보고 싹싹한 얼굴을 먹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교가 이것이 참된 은혜이니 너희들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고난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뜻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고난이 산재하는 광야 같은 일상은요.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고난, 가정적으로 주로 부부간의 고난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간의 고난이 있잖아요. 저도 아들내미하고 한바탕 싸워서 한바탕 싸우고 왔거든요. 그게 잘 해결됐습니다만 너무 아들이 그냥 세상말 싸가지 없이 울어갖고 제가 뺨을 했는데 때려버렸어요. 그때 얘가 가서 경찰서에 신고해버렸네. 권장 경찰 5명이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늘이 놀았더라. 근데 경찰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가짜로 얘가 당신들 자식 키워봤냐고. 젊은 경찰들이 그랬는데 자식이 있는데 다 어리더라고요. 정말 20살 때까지나 내 자식이 20 넘으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저 끝까지 참고 참다가 너무 버릇 없고 너무 그래갖고 내가 뺨 한 대 때렸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쫓아오냐고 막 물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서가 2시간 조사받고 또 검찰청에 또 그 영장이 날라왔어요. 저 이제 귀국하면은 검찰청 가서 검사하고 조사받아야 돼요. 이게 왜냐 가정폭력은 아주 심각하게 다뤄요. 아주 심각. 미국은 어린이 아동 성추행이 심각하게 다루듯이 한국은 가정폭행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일단 신고 안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신고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 아들은 29세, 지금 25살인데요. 군대 갔다 오고, 잘해, 걔는 뭐 권투에 뭐 유두까지 해서 아주 건장합니다. 그때, 그런 애를 뺨 한 대 때렸다고 아버지, 그래서 경찰들한테 가서 어이가 없어요. 이곳이요. 등치를 보나 뭘 보나 내가 이 아들내미 이길 수 있게 생겼어? 내가 이 아들내미를 때릴 수 있게 생겼어? 하고 물어보니까 경찰들도 얼마나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은요 저는 기뻤어요. 그걸 긍정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개인적으로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들이 저한테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리고 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고 얼마나 공손해졌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딴 애로 변한 거예요. 군대에서 군종병까지 했는데 군대가 그 포병대 갔다 오고 나서 얘가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아주 뭐랄까 신경질적인 사자로 변한 거예요. 아주 신경질.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얘가 완순한 양이 됐어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온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아 그 철저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너한테 욕을 한다거나 뺨을 한대 더 때리면은 아빠 성을 간다. 아빠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고 철저히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저도 변화가 되고 아들도 변화가 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검찰청에 쫓아가서 조사받고 뭐 그리고 뭐 제가 뭐 상담받고 뭐 여러 가지 벌금 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얻었다면은 저는 이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뭐 나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문제로 아니면 부부 문제로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을 건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계속 건강하고 계속 물질 들어오고 하고자 하는 거 다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항의해야 돼요.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하고 항의해야 돼요. 프란치스코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려고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벨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랬어요. 아, 네. 특별한 은혜다. 특식이다 이거예요. 어제 그 뷔페집 가서 아미시마을 뷔페집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저 스테이크가 그렇게 부드러운 거다. 처음 먹어봐요. 사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 유기농이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특식이거든요. 저에게. 특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내가 더 훈계하게 되고 더 매를 들잖아요. 하지만 내 관심 없는 애는 아예 그냥 내놓잖아요. 관심 없으면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아버지가 너 어디 갔어? 너 얼마나 찾았네? 이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용돈을 다 5만 원을 딱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놈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놀아라 이놈아. 3일 만에 들어왔는데 그런 거예요. 무관심함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육체의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의 크기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교회는요, 광야는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빛의 전략 전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의 시련들은 재앙이 아니라 훈련의 재료들입니다. 대활라는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영적 훈련소라는 영적 안목, 영적 안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안목이에요. 두 번째는 필연의 원리입니다. 대활라는 속죄은총의 적용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된 필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광야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무의미하게 보이는 광야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완벽하게 세팅한 훈련의 도구들라는 거. 논산훈련소에 여러분 가보셨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도구들이요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훈련을 위한 철저하게 준비된 것들입니다.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40년의 사역 동안에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뭐 고려당이나 이런 사람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가는 그런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알 깜빡 안 한 거예요. 그런 모세를 보고
200만이나 되는, 성경에는 100만이라고 나옵니다만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거든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굳건한 믿음에 40년 동안, 40년은요 지금으로 해도 한 세대인데 그 당시는 두 세대예요. 두 세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 훈련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의 의미 찾기,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대환란에서의 의미 찾기. 대환란에서의 의미 찾기는요 천국 입성과 지킬 때는 대단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주소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주소예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출간한 책이 있거든요. 광야의 서다라는 소설을 출간했어요. 광야의 서다 출간했는데 여러분 정말 읽고 싶은 분은 주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찾으며 전진하는 순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상실한 채 불평하며 주저앉아버리는 축적이 될 것이냐는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냥 의미를 잃고 축적이 될 것이냐, 의미를 찾아 굳건하게 그 시련의 바람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환란의 구원적 의미, 구원적 의미가 없다면 환란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담은 것만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네. 처음에 이건 성경이다 라고 해서 기록된 책이 있나요?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그 구약성경 39권이 집약된 게 1세기 말이고요. 신약성경 27권이 그것이 모아진 게 5세기 초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서 그냥 막 이건 성경이라고 이래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모여갖고 알아서 성경이 된 게 아니고요. 콘스탄티네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정말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책만을 다 그 핵심적으로 담은 책만을 모아보니까 모으고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구약은 39권으로 딱 압축되고요. 신약은 27권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사실 외경 여러분 보셨죠? 외경에도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교훈적이고 계시적인 게 좀 많은데 그거 딱 뺐어요. 왜 뺐는지 아십니까?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거 교훈적인 거 좋은데 거기에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핵심적으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만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 바울 계시록도 있어요. 그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안 들어가요. 왜냐? 거기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핵심적으로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가감될 수 없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과 성도의 속죄는 절대적인 유기적 관계. 고난과 성도의, 우리 속죄에는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유기적 관계. 중요한 겁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보통 미다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로부터 오다라고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친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주 가면서 가이드가 항상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광야에 가서 거기 유다 광야 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미다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은 광야로부터 온다.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미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말씀, 연단의 말씀, 시련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재창조의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 자신이 구속합니다. 그 구속이 바로 재창조거든요. 재창조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계시록 종교개혁자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캐톨릭의 수많은 의식과 극기구행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다 해서 계시록은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혁교회가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십자가의 돈은 뭘까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천국에 간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 어른분이요. 광야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의 돈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다 면제해 주셔서 우리는 거저 천국 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분이요. 그분이 하체를 못 쓰는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신학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묻지는 못했지만 아니 목사님도 분명히 이 하반신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까지 오셔서 신학 박사가 될 때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았을 건데 왜 광야를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자신도 광야 길을 걸었으면서 이제 그제서는 좀 안정적인 어떤 경지에 오르셔서 제 세미나에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광역기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 한다고 그러죠.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광야의 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광야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드러났는데요. 의미를 못 찾아.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일단은 목회자들은 있잖아요. 교인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뭐 교인들이 모이질 못하면 헌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걸 해서 뭐 은행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요. 50억 이상 매물의 대부분이 교회당입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50억 이상의 매물 대부분이 교회당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1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당을 졌어요. 근데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매 주마다 주일 예배 때 막 빚쟁이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누구한테? 신천지한테. 신천지한테 팔아버렸어요. 왜냐? 신천지가 뒷돈을 더 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이 풍한데 신천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뒷돈을 더 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진정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태풍으로 허리케인으로 다 날아가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아무리 교회당이에요.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 진짜 카메라 앵글 하나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교회당이 큰지. 두세 번을 찍어서 붙여야지 교회당 정문 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일날 가보니까요. 조그만 방에 노인들만 11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텅 비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건물을 의율에게 전부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의 진정한 도는 뭐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의 광야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속죄의 원리, 고난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통과해서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입성한다는 속죄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관란의 목적은요. 복락원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이 말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도 그 개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개를 좋아해서 많이 키워봤는데요. 개 새끼 날 때요. 첫 출산하는데도 개가 뭘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첫 새끼 나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다 핥아주고 태반 먹고 지가 알아서 다 출산하는 거예요. 한 다섯 마리 이런 이상을 낳는데도 지가 알아서 다 해. 혼자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돼. 저도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이야 그거 보면서요. 이야 이 본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DNA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가 이걸 아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은요 본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졌냐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의식이라고 하죠. 자유의지 프리윌.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간의 인격적 허용으로 자유의지적 허용으로 심령의 보좌에 앉아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볼 때 신인 하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에덴 동산을 볼 때 신인 하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신인 하빌은 우리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진짜 조심해야 돼. 지방교회도 그러고 영성신학에서 저거 잘못 정의됐어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달이 쓰는 예, 수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수도 생활의 모델이 될 만한 개신교회가 없어서 주로 캐톨릭 캐톨릭 수도사라든지 캐톨릭 수도원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영성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캐톨릭 영성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신인합이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거의 안 쓰는데 전 2000년도 들어서 개신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대학원에서 영성학과가 생기면서 신인합이래 말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안 쓸 테니까. 안 쓰면 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신인합이를 관점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쓰십니까? 신과 인간. 아, 그거 쭉 들어보시면 알아요. 신과 인간이 하나 된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만 이해하시면 돼요. 연합. 아시겠죠? 연합 또는 성화, 성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어가 지금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검찰청에 불려갈 뻔한 사람이 거기다가 그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돼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웠던 사람이 미국 가서 그냥 왔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방교회가 최고의 예. 문제 저건데. 아, 지방교회든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인용하기 쉽죠. 아, 예. 그 사람들 저는 지방교회에 신경 안 써요. 내가 저 안에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건 원리만 아시란 말이에요. 원리. 요거는 단어 하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 자, 에덴 동산은 단순히 향유하고 즐기는 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시험하고 훈련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영성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기 위한 영성훈련장.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에덴 동산은 인간의 정육적 행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교회예요. 이것만 알면은요 목회 성공합니다. 목회 성공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수만 명을 모으는 그런 사역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해외를 이곳저곳 다니잖아요. 동남아시아권이나 미국이나 이곳저곳 다니는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어떤 분은 한국에 몇만 명 되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모일 때 몇천 명을 모이게 한대요. 아니, 그 어떻게 그 흑인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몇천 명씩이나 모일 수 있어요 하니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래요. 그걸 하고 해서 브로커로서 그 교회로부터 몇 억씩을 받는데요.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명, 돈의 액수에 따라서 몇천 명, 몇만 명도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딱 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는 대단하게 어떤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대단하게 신문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청교도를 그 위해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일치해서 영원히 동행함을 의미하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독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독립적 자유를 선포한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인류의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은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의미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요. 왜 불신자를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서요. 정말 선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 가운데서 가장 국가로부터 상을 어떤 여러 가지 선행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이단이 어딘 줄 아세요?
통일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장길자, 거기는 있잖아요. 국가에 무슨 재난이 나오면, 해외 재난 나오면 거기에서 모든 걸 투자를 해갖고 사람들 모아서 돈 투자해서 가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는 미국에서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에서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악해요. 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선이에요. 다윗이 음행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살인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카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있잖아요. 카인이 드린 제물은 아주 그냥 뭐 그냥 칠이 같은 아주 안 좋은 것만 농작물만 해서 제사를 드린다.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에요. 그랬다면 카인이요, 하나님이 안 받았을 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농작물을, 자기가 1년 내내 농사진 최상의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아벨은 겨우 갓난 새끼, 양새끼 하나 갖다 그냥 야, 딸랑 그거 맞췄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했느냐 하나님 밖에서 했느냐. 카인은 하나님 밖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 그 정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막 기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처럼 하나님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마르 교회 사역자나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 생명과를 먹고 천국에 갈 길이 원천적으로 타락하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능동적인 노력, 우리의 자력이 아니고요. 피동적인 은혜, 타력이라는 거예요. 타력. 여러분, 기독교가 타력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지 그냥 거저 그냥 나는 예수 믿어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의 PPT를 다 만들고 다 준비해서 왔지만은 이 자리에 동참을 해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부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원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속죄원청을 적용받아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냐? 바로 영적인 광야와 같은 환란의 자리. 즉 성경에서는 큰 작은 환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걸 작은 환란이라고 하고요. 인류 전체가 당하는 환란을 The Great Tribulation에서 큰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큰 대자 써서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환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아니라 광야의 혼란과 궁핍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듯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뭐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끊임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제 갔던 아펜젤러 성교사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타던 배가 또 이 그 같은 배가 부딪히고 또 어떤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으면 구해갖고 와서 영웅이 돼야지 왜 뛰어들었다 자기가 죽냐 그 말이요. 끝이 안 좋거든요. 예. 토마스 선교사님도 한국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대동강변에 왔는데 이게 또 대동강변에서 이게 거기 걸려서 거기서 쓰게 돼요. 쓰니까도 관군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막 성경책을 뿌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군한테 잡혀서 그 자리에서 목이 덩어 목 잘라 죽었어요. 그 목을 잘라 죽은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포졸인데요. 그리고 박춘권한테 이거 선물로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벽에다 붙이려고 봤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죠. 한글. 다 붙여놓고 누워있으니까 어때요? 누워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성경 역사를 해서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잘랐던 박춘권이라는 포졸이에요.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있잖아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강단에 30분에, 여러분 30분은 긴 겁니다. 30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단 30분 안에 그 교인들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리고 말씀을 있잖아요, 매일 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한 번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활라는 재창조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신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금지되었던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영성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대활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연단의 원리까지만 제가 10분 안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10가지 원리인데요. 제 책에 이야기 왕의식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쭉쭉쭉 보시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원하면 유튜브에 제가 강의한 거 다 실려 있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활란의 재창조는요. 대활란 재창조의 신 에덴 동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활란의 재창조는 총 4단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7년 동안 진행되는 대활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과 원리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대활란 잠깐만요. 대활란의 영적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적 가나안 땅의 천년 메시아 왕국의 입성이 가능합니다. 광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광야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하면 애굽의 수치가 불러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근성이 몸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까지 박혀있어요. 애굽의 근성이. 그거 그대로 가진 채 광야 과정 없이 스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제2의 애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2의 애굽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노예 근성을 완전히 뽑아낼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미리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철저한 광야에서 광야의 효과를 모세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고요. 그 모세를 광야의 영도자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거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40년 광야 과정이 이렇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 유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죠. 바로의 전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전 군대가. 그리고 나서 아말렉 군대, 아말렉 군대는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지금 베두인 족속들이 세운 나라가 요르단이잖아요. 베두인 족속의 연합체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어느 한적이 아닌 연합체. 여러분들 그 베두인족들 싸납습니다. 베두인 싸움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양이나 치고 뭐 한다 순해 보이죠? 그 사람들은 늘 싸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짐승과 어떤 그 자기 동물을 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늘 총칼을 몸에 지니고 살아요.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에요. 지리에 능하고 그 사람들 시력이 막 그냥 5.0이 된다고 하잖아요. 망원경을 안 쓰고도 그 사람 지리에 능통하고 싸움에 능통한 사람들이 베두인들이거든요. 베두인족의 연합체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돼요.
이게 두 번째로 크게 싸우게 된 건데요. 그러면 점점 싸움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아모리 바산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하게 돼요. 크게 세 차례의 싸움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거와 같이 똑같은 이런 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적용됩니다. 교회 시대가 있어요. 애굽과도 같죠.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8장 14절에서 크게 세 번의 화를 겪게 될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화를 겪으면서 다섯 번째 나팔장이 끝나죠. 그리고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장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장 계속 13장에 일곱 번째 나팔장을 겪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질 때 천년왕국, 가나안 땅과 같은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 과정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단계의 모형적 연단 과정은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모형은 출애굽 준비 과정입니다. 애굽에서의 바로의 탄압과 10대 재앙 사건이 출애굽 준비 과정이었죠. 요한계시록의 실제는 구원의 준비 과정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장, 8장에 나오죠. 이것으로 유대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의하여 영적 광야의 대환란에서 양육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 각성을 위한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그것을 폭넓게 우리들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대환란 들어가면 유대인 이방인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지 유대인 이방인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성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방식 책을 한 두 번 정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는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광야는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최고의 영성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대환란 영적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대환란에는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검증된 훈련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 도구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 안에 들어있는 훈련 도구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연단의 모형은 바로 군대의 추격 사건인데요. 바로의 전 군대가 추격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실제는 1차 연단 과정으로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장 지옥의 모든 악령의 추격을 받는 다섯 번째 나팔장 다섯 달 동안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극심한 악성 팬데믹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저리 가라 해요. 극심한 통증을 주는 악성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자의 커다란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연단이란 말은 철공세에서 쓰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쇠 같은 것도 처음부터 순수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섞였잖아요. 이것을 갖다 불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순화시키면서 거기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것을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refine이라고 하잖아요. 연단.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한 영적 성장,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각지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차 연단 과정을 첫 번째 화라고 했고요. 2차 연단 과정을 두 번째 화, 3차 연단 과정을 세 번째 화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모든 고난들이 불신자들에게 피하고 싶은 재앙이 되겠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에 이민 오고 미국에 정착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시련들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시련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모든 시련이 불신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재앙이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래 너희들은 이 은혜 위에 붙게 서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연단의 모형은 아말렉 족속과의 일진일퇴의 싸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실제는 2차 연단 과정은 여섯 번째 나팔장입니다. 이때 우리 육적자가 자갈처럼
1차 연단을 통해서 금이 간 다음은 2차 연단 과정을 통해서 자갈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자, 대관련에서의 아말렉 족속을 대신해서 러시아의 통치자인 고기, 동유럽과 아랍의 연합권을 이끌고 현재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하게 될 거다라고 에스겔서 38장에서 전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 하반절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연단 과정에서 율법의 철저한 삶을 추구하고요. 기근과 세계대전으로 인한 외적 고통보다는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어떤 성도랑 계속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 그리고 계속 부부싸움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집사람은 집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고부동하게 결정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집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집사람에서 모든 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옳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감동해서 여보, 미국에 또 가서 또 증거사역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다 비용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하고 다녀와.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또 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 하십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거두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돌려주세요. 그게 여호와 니시거든요. 저는 여호와 니시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집사람은 제가 완전히 무슨 뭐 그 제가 뭐 애처가 공처가고 경처가 저는 거의 경처가 수준인데 뭐 그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가 진리라는 걸 전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강해지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과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샘솟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 광합성,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가을철에 영적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익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과일들, 이파리가 떨어지고 과일들이 익어가잖아요. 아주 당도가 높게 익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포도는 너무 당도가 높아갖고 정말 미국의 햇빛이 강한가 봐요. 여기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빛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영적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영원히 취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익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그리고 만지막 연단의 모형은 아무리 미디안과 바산왕군의 싸움인데 이때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제는 3차 연단 과정으로 7번째 나팔재앙과 16장의 부속된 7 대적장입니다. 이때 빛의 사령관 예수님이 이끄는 빛의 군대 14만 4천 명과 어둠의 사령관인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666명의 짐승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육적자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3차적 연단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유의지를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니까 하나님의 눈치만 봐도 하나님의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득의, 성결, 성화됨, 그리스도인의 완전 연합,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시간에 제가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지적으로 아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학설이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꺼이 사자밥이 됐고 기꺼이 몸에 기름을 뒤집었고 햇불이 됐어요. 순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지하 수백 미터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